김가항 성당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김가항 성당 지금 우리 은희성지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김가항 성당의 그 원 모습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본단 것이 이제 은희성당, 은희성지에 있는 성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드디어 1845년 8월 17일 이 바다를 뚫고 무사히 온 김대건 부제에게 페레오 주교님은 이제 사제서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1845년 8월 17일 상해 김가항 성당에 페레오 주교, 다블리 신부님, 예수회 고틀랑 신부님, 또 다른 서양 선교사 한 명, 또 중국인 신부 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함께 갔던 조선인 신자 11명, 그리고 중국 신자들이 지켜보는 그 안에서 김대건 안드레아가 바로 사제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신자들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그렇게 정말 기적같이 상해에 도착을 해서 또 이 신자들도 그때 성사를 신부님들을 만나서 성사도 볼 수가 있었고 또 더불어서 김대건 부제의 사제 서품식까지 볼 수 있었더니 굉장히 이 깊은 감격이 컸을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상해 오송구에 이제 도착을 했을 거기에 상해에 도착을 했을 때에 예수의 고틀랑 신부님이 배 위에서 성사를 주셨는데 이들이 너무나 이 조선 교우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장시간 동안 고해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고 김대건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 이제 8월 24일 횡당 예수의 소신학교 성당에서 천미사를 봉헌을 하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는 길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기적같이 상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그 배를 타고 다시 같은 루트로 조선에 들어갑니다. 1845년 8월 31일 라파엘호가 출발을 합니다. 라파엘호 이제 타고 왔던 그 배를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라파엘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페레올 주교님, 다블리 신부님이 함께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 출항을 해서 또 이 엄청난 풍랑을 이겨내고 9월 28일 제주도에 표착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위로 더 올라와서 10월에 강경 황산포구 나바위에 도착을 했어요. 사실 이 표착지들 우리가 아직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죠.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나바위 그 강경성당과 나바위의 이 지역적인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그때와 지금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거기에 뭐 김대건 신부님이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또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주도와 이제 강경 황산포구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조선에 입국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이 페레오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 이제 외국인 사제가 두 분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레오 주교님이 이제 한양에서 쓰신 편지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편지 내용 그 더 위에는 진짜 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비가 이렇게 황해를 건너서 조선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이 아니면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가. 또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은 등으로 그 비를 다 맞아야 하고, 파도 때문에 키든 도치든 그 모든 것이 다 파손이 되고, 오직 기도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가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이제 순교자들의 땅에 내려서 이 한국 아니, 조선 민족의 풍속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더라. 무엇이냐면은 좀 이제 양반층들, 최상층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도 된다는 그런 풍습. 그리고 이제 부모상을 당했을 때에 이제 더 어두운 색깔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데다가 또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그 모자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노출될 위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상복 차림으로 돌아다닙니다. 바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복을 주로 입고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입국한 이제 페르우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이제 조선에서 드디어 사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1845년 11월부터 1846년 4월 무렵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먼저 이제 김대건 신부님 이제 페르우 주교님 모시면서 이전에 부제품 받고 조선에 왔을 때에 돌 우물골에 거처를 마련을 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1845년 성탄 대축일을 페르우 주교님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보낸 후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어디로 가냐면은 용인 은희 굴베마실로 갑니다. 자기가 이제 나고 자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자랐던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헤어졌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희를 중심으로 해서 양지턱골, 응달하니, 구람, 회가막골, 정쇄, 무쇠막, 산이실, 더욱골, 산골 등그 용인 일대의 교촌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미사와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4월 13일 은희에서 마지막 미사를 드렸어요. 그날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이제 사목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 서해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한 여정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김대건 신부님도 정말 길 위의 사제였다라고 보여요. 굉장히 이 험난한 여정, 입국로를 개척하는 조선의 신부님을 모시기 위한 정말 큰 노력에 김대건 신부님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해박해 이후에 변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육로로 입국하는 것이 계속 이제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해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제 서해를 통해 입국하는 루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846년 5월 14일 마포에서 출발해서 백령도를 이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포나루에서 다시 이제 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복사였던 이이창, 그리고 이전에 라파엘호를 이제 같이 탔던 선주 임성룡, 엄수 김성서, 유아킴, 노원익, 안순명, 베드로, 박성철, 베드로 등 이제 8명의 이제 교우들과 함께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도 보시면은 이 지도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이제 연재를 할 때에
볼수 있는 지도였는데요. 이 루트를 보면은 이렇게 연평도, 순이도를 거쳐서 소강, 마합, 터진목, 소청, 대청 등 여러 섬을 지나서 백령도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음력 3월 초순부터 5월 하순에 중국 어선들이 모인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이때 이제 고기잡이를 하러 중국 어선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낮에는 중국 배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조선에서 이제 관원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죠. 중국과 외국과 이렇게 내통을 하거나 이렇게 교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었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한밤중에 감시가 좀 이렇게 소홀한 틈을 타서 한밤중에 중국 배를 찾아가서 중국으로 보내는 여러 편지들을 전달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친 후에 6월 1일에 다시 순이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순이도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붙잡히게 되죠. 아,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때 이제 이들이 어부의 일을 하는 이 교우들이 당시 이제 조기를 이제 팔기 위해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인지 이제 조기가 팔리지 않자 이거를 이제 굴비로 소금을 해서 굴비로 해서 이렇게 말려두고 있었어요. 근데 일이 다 마친 후에도 그게 아직 굴비가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일이 터졌어요. 당시 이제 중국 어선들을 서해 어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포졸들이 이렇게 배들을 이제 징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 일행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때 이제 수상하게 여겨지면서 김대건 신부님과 그 일행들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또 교우들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천주교 교우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체포가 되었고 이제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또 김대건 신부님을 위한 김대건 신부님의 이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또 이 순교의 은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도 그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1846년 6월 8일 옥중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감명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김대건이 무서웠겠죠? 굉장히 두렵고, 이전에 이제 조선에 입국하기 위한 그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그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탐사들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록을 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무섭고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괴롭고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분의 이름에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하느님의 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해줄 것이라는 그 강한 신앙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 바탕이 되었어요. 1846년 6월 21일에 포도청으로 이송된 후에 무려 40여 차례나 문초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국 어선 두 척에 맡겨놓았던 이제 조선 지도와 편지, 그리고 페리올 주교님의 보고서 모든 것이 다 압수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인이 위장해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자신은 용인 출신의 이렇게 조선인이다. 그리고 내가 마카오로 보내졌던 그 신학생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박해가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해가 바로 병호박해죠.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체포와 연관되어서 현성문 가룰로, 임치백 요셉, 한이영 라우렌시오, 남경문 베드로, 김이미 데레사, 이간난 카타리나, 정철음 카타리나가 또 체포가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이 정체가 드러나고 또 박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 김대건 신부의 이 신분, 이 정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정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1846년 8월 6일 무렵 세실 함장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충청도 홍주 앞 외연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김대건이 체포가 되었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세실 함장이 이전에 순교한 이 세 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러 이렇게 조선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일이 김대건의 체포나 이런 것에 어떤 뭔가 해결점처럼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 이후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더 크게 발칵 이게 일어나면서 프랑스 함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조선 조정에 있어서는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지면서 프랑스 오랑캐와 김대건이 이렇게 사통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죄다. 이렇게 그래서 김대건에게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 김대건 신부님은 국가에 대한 반역죄 그리고 이 천주교의 우두머리다. 이제 천주교 사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군문 효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서 쓰셨던 서한들도 남아있어서 그 서한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 편지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의 관장이 이건 굉장히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죠. 유명한 내용이죠.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묻자 그렇소 라고 김대건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에게 8자 길이의 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김대건 신부님이 즉시 들어서 직접 스스로 자기 목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이 칼을 쓰고 있고 손과 발, 목과 허리는 단단히 묶여 있어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다. 그리고 또 김대건 신부님을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에게서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 골고타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시면서 겪으셔야 했던 그 모든 모욕과 멸시, 천대, 괴롭힘, 무시 이런 것들을 우리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건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체포가 되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의 자비, 이 하느님 섭리에만 의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846년 9월 16일 국가에 대한 반역과 사교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군문 효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이야기,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을 통해서 우리도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치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목적과 뜻을 생각할지어다.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투루 먹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도움을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고난을 참아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네. 김대건 신부님의 교우들 보아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 열정, 이 신앙의 열정으로 이러한 당부의 말을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이 새남터에 나아가셨죠. 그럼 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봉행하십시오. 이 순교를 앞둔 순간에도 이 선교 열정에 휩싸이셔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천주교를 믿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순교의 길이 바로 하느님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새남터에서 26이라는 젊은 사제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수호자로서 김대건 신부님이 함께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보면서 주로 김대건 신부님이 쓰셨던 그 서한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21통의 서한을 쓰셨는데요. 이 서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부님의 그 모든 삶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유학 과정, 신학생으로서의 그 과정, 그리고 철학과 신학에 대한 중국에서의 삶, 그리고 입국으로 개척을 위해 나아가야 했던 그 여정, 조선교회 상황과 그리고 당시 정치 현실이 어땠는지, 그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삶과 한국 천주교회의 그 생활상을 우리가 서한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파리해방 전교의 사제들이 중국이나 조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도 이 서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 이 서한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언제나 이제 신학생 때부터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자비,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그 굳은 신뢰, 그리고 성모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심, 그리고 이 순교, 천주를 위해 죽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그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도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 순교의 영성과 또 마지막까지도 천주교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선교 활동, 그런 많은 김대건 신부님의 모범적인 면모들을 우리는 21통의 서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제 서한의 내용은 조금 이제 현대판 새 번역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어 친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에서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맹렬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교회를 감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어찌 애통한 마음이 없겠으며, 육정에서 이별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작은 털끝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하시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면서 온 마음으로 천주 예수님 대장의 편에 서서 이미 항복받은 세속과 마귀를 공격합시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마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해서 마치 용맹한 군사가 무기를 갖추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과 같이 싸워 이겨냅시다. 우리는 머지않아 싸움터에 나아갈 테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최근에 바티칸 이제 그 외벽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서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어라 라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풍속이 아무리 강하고 맹렬하게 우리랑 맞선다고 해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에게 그런 큰 힘과 희망,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갖고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돕도록 하겠다. 그러니 부디 착실하게 나아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인이시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 오늘인데요. 이러한 신부님의 여정과 많은 그 신앙, 깊은 신앙에는 바로 하느님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처럼 성모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맹렬하게, 착실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영광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